아이들하고 활동하는 거 좀 자연스럽게 이제 뛰어들어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네. 예쁘셔서 여기 너무 좋아요. 영어 유치원 학교 학원 쪽에 있는 사람인데 아들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희 애들, 저희 애기들하고만 해봤어요. 네. 근데 너무 4살, 3살인데 너무 어려서 아직은 좀 무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완성되는 정도가 좀 불편하죠? 어머님 시각으로 보기에는. 근데 선생님 시각으로 보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게 차이예요. 엄마와 선생님의 차이예요. 그래요. 아이가 썰지 못하는 애가 썰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형태를 못 맞추던 애가 어느 정도 형태를 맞춰나가요. 그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만족감을 느끼는 거고. 또 우리 애기들이 그 다양한 식자재를 접했잖아요. 만져보고 느꼈잖아요. 그럼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식자재 노출 빈도가 8번 이상 연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요. 그러면 먹게 돼요. 그리고 식습관, 예방, 편식 이런 것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원리만 아시면 그것만 없어도 어려워요. 지금 개구리에 대한 이해 책, 개구리 책을 할 거고, 개구리가 대해서 노래를 불러볼 거고, 개구리가 대해서 훌쩍 뛰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 버거를 만들 거예요. 제가 어제 촬영한 개구리 버거 그랬어요? 촬영했어요. 아, MBC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했던 저희 아동 놀이 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캐치하시는 분 모르겠지만 스토리텔링 기법이 들어가요. 개구리 아이들을 어디서 봐요? 그러니까 책에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책에서라도 이제 정보를 주는 거죠. 아, 개구리가 특징이 이렇고 어떻게 생겼어.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걸 했어요. 그죠? 선생님한테 정보 안 줬네요. 네. 네.